Thank you.
2024년 4월 15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76장 찬양하겠습니다. 276장입니다. 2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 지 벌써 오래 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는 합니다.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하루와 또 이번 한 주간의 내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기로 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내가 참으로 크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와 깊이와 넓이를 늘 기억하게 인도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감사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끄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죄인 된 우리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자녀됨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024년 4월 15일 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묵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충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에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상의 새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첫날인데 이번 한 주간도 새벽에 나누는 말씀을 하루 종일 또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신명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신명기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펼쳐질 삶을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선포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잠시 머물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목적지가 있어서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여기고 또 그 땅에서 영구히 영원히 거해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생활하려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활한다는 건 많은 일들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면서 저들이 겪을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왕을, 인간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것부터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나아갈 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징계의 수위는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까지 일어난다라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포로가 되면 그들은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세요. 여러분,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 우상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고 무시무시한 경고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징계의 이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징계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 땅에서 물리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징계의 사유인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과 또 회개의 시간들은 물 건너가는 거죠. 계속해서 징계가 풀리지 않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영적으로 그렇게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까지 처할 뿐만 아니라 이방의 다른 민족들에게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한 수고로 일해도 하나님은 메뚜기가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 농작물을 메뚜기가 다 갉아먹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확하는 것이 별로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벌레가 나서 수확물을 제대로 못 거두게 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야말로 이방인은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은 꼬리가 된, 우리가 항상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바람이고 소망인데 정반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포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포로가 되면 우상을 억지로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영적으로 큰 치명타를 얻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수확물 하나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다른 이방 민족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단해요. 청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 한번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한 민족이 마치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저들을 포위하게 될 것이고, 포위되어서 갇혔을 때, 고립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 비참한 상황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포악한 민족은 아주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노인과 유아를 전혀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짐승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다 빼앗아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굶주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저들의 포위와 공격이 너무나도 거세어서 고립이 되면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고립된 상태 가운데서 자기의 자녀를 죽여서 그 인육을 먹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런 그야말로 막장의 상황까지도 임하게 될 테니까 주의해라. 이 모든 일들은 너희들이 청종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일어나게 될 일이니까 미리부터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4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비참한 상황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이 독수리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는 50절 이하의 내용들인 거죠. 자비와 긍휼이라고는 1도 없는 자들,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초토화될 것이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날아오게 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치게 하셨어요. 거의 무명의 나라였던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워싸고 성읍을 에워싸고 공격해서 결국은 성읍 안에서 비참한 상황을 겪게 만드시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들의 언어를 모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49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라는 이 표현은 거의 무명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힘세고 강한 민족이라면 그 나라의 언어 정도는 익혀서 빌어도 보고 또 대항도 해보고 속된 말로 개교도 보고 이럴 텐데, 거의 무명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듣보잡의 한 나라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연약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민족으로부터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한다면 이것 자체가 수치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랬어요.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급속도로 일어나서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 전까지는 남쪽의 전통적인 강호 애굽, 또 위쪽에서 큰 세력을 형성한 아수르, 모든 나라들은 애굽과 아수르의 영향을 받았지 바벨론이라는 족속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갑자기 그 족속이 일어나서 제국을 형성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 무명의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미리 경고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은 BC 58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도록 허용하셨는데, 그런데 이 BC 586년에 일어났던 이 일이 몇천 년 전인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 인해서 이미 선포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참 후에 미래 때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은 미리 선포되도록 하나님 미리 경고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기 전에 포위가 되어서 또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주의하고 조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가운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러면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청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뜻대로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예고하신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설마 그러겠어? 진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경고의 의미는 보호입니다. 그것 듣고 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 경고는 보호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경고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경각심을 잃지 않고 늘 깨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청종, 듣고 들은 대로 따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제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듣기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또 잘 따르는, 들은 대로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연약하고 힘든 환우들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호주 땅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